조종호 TV입니다. 오늘은 광주에 숨어 있는 가볼 만한 곳을 찾아서 쌍안공원에 왔습니다. 쌍안공원에 오니 LED 프로젝터가 여러 가지 관광 명소, 문화 유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도 쌍안공원의 호수공원을 산책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들어 보입니다. 오늘은 쌍안공원에서 별밤 미술관을 찾아왔는데요. 별밤 미술관은 밤에만 운영되는,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는 미술관입니다. 미술관을 가기 전에 호수공원에서 LED 프로젝터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유적들, 광산구에서 한번 찾아가 볼 만한 것들을 찍고 있습니다. 물론 제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저와 함께 쌍안공원을 한번 둘러보시고 별밤 미술관도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보시는 바처럼 쌍안공원은 쌍안공원 둘레를 도는 850m 정도 되는 트랙이 잘 정비되어 있고 밤의 야경도 아주 멋집니다.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요. 저기 멀리 보이는 미술관이 보입니다. 오늘은 저 미술관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. 저와 함께 미술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.